400여 대의 농기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원하는 농기계가 여기에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죠. 농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서포트 역할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트랙터 종류는 38마리에서 뭐 70마리, 80마리, 90마리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트랙터의 가격은 뭐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도 갑니다. 근데 이 장비를 하루 임대하는데 임대 비용은 현재 6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삭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여성분들도 가장 선호하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하루 임대료는 지금 6만 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모내기철에 집중적으로 그 수요가 늘고 있고요. 사용하는 임대료는 6만 원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포천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둘째는 농업인 안전보험 공제를 꼭 가입하셔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경영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 먼저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은 포천시 농기 임대사업장에 반드시 내방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고 나신 다음에는 유선으로도 저 임대 신청이 가능하고요. 농업인들의 임대사업장이란 꿀단지다? 400여 대의 농기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원하는 농기계가 여기에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죠. 내방하셔서 어떠한 농기가 있냐고 문의하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